대준호 74 단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하기 테스트 하고요. 오케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시작. 14 하고 TH 붙었으니까 14th 해야 되겠지. 14만 하면 14야 그냥.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14인데 TH가 번째 이런 뜻이야. 14번째, 네. 14번째 쓸 수 있습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 like. like. 자, like에서 조심해야 될 건 like의 뜻이 네가 제일 먼저 배운 건 이런 뜻이야, 하다시로서. 근데 그거 말고 뭐뭐처럼, 뭐뭐와 같은 이란 뜻도, 이건 둘인 뭐 같은 뜻이야. 문장 속에서 이 뜻으로 사용됐는지 아니면 이런 뜻으로 사용됐는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like. 그다음 celebrate. celebrate. 자, 그럼 celebrate에서 했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무슨 소리 내고 있어? cellar. 그다음에 얘는 brave. 안녕히 가세요. brave. a가 brave. a 됐어. brave. brave. 그래서 celeb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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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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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Who야 이게? How. How야 이게? 확신이 who? 없는데? Who. How. How. 그 how가 안 됐던 거예요. 네가 who라며. How. 자, 얘는 선생님이 중간에 이런 뜻 있으면 서로 다른 뜻이라 했지. 그러니까 1번 뜻, 2번 뜻. 또 이거 있으니까 3번 뜻이야. 세 가지 뜻이야. 어찌 어떤 하는 어찌 란 뜻일 땐 방법 묻는 거고요. 어떤 이란 뜻일 땐 상태를 묻는 거고요. 어떤 상태인지. 그 다음에는 방법이란 뜻의 이름시야. 방법은 무엇? 무엇이 궁금하니? 방법이 궁금하다. 그러니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시라 했어. 네. 그래서 how는 결국 어찌시, 어떤시, 이름시네. 됐습니까? 세 가지네요. 예. how 그다음 how inter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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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죠? 여기까지 소리? in. 그럼 여기까지 다 하면 inter. inter. ros 하고 그다음에 ting는 ting 됐지. interesting. 그래서 inter ros ting 이렇게 잘라서 여기 익히면 되겠지. 쓸 땐. interesting. 그래서 in on March on March 14th. 그렇지. on March 14th. on March 14th. 오케이. 자,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인데 어떤 질문? 언제?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이야. on March 14th. 그래서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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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E. E. Chi. Chi. O. O. Other. The. Or. TH가 혀를 살짝 무는 소리죠. This 중에서도 the 됐어. The. Each other. In the. 인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인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인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In the United States. 오케이. 인 더. 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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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 티드. 유나이티드. 다음에 스테이. 스테이. 튼데. 여기까지 튼데 스테이트. 스테이트. 트 소리 뒤에 스가 붙이려면 츠가 돼버려. 스테이츠. 스테이지. 트스 하려니까 힘들어서 츠로 만들어버려.
제가 아는 건 US밖에 없어가지고 이걸 줄여서 US 그래 US가 됐다고 그래서 소리 U U Na A Nine Kid U Nine Kid 그 다음에 Stay Two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In the United States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죠? In the United States 오케이 그래서 Valentine's Day Valentine's Day Valentine's Day 오케이 여기에 점 찍고 S는 누구누구의 란 뜻이고 이거 사람 이름이야 발렌타인이란 사람의 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기념하는 날이란 말이야 White Day 화이트가 아니고 White Day White Day White Day White Day W가 U H는 원래 흔데 아이고 흔데 소리 안 나고 I는 I 그래서 White White 오케이 다음 March March 뭐야? 잠깐만요 March March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쓰기 시험 잘 해오세요